네, 마켓무버입니다. 최근 2030 세대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YOLO, You Only Live Once가 대세였죠. 한 번 사는 인생, 과감한 소비를 하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YONO, You Only Need One이 대세입니다. 꼭 필요한 하나만 사자라는 건데요. 이러한 트렌드는 가장 큰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에서부터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선호하는 중고차가 준대형에서 준중형, 중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상반기 K카의 내차 사기 홈서비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상위 5개 차량 중에 준대형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개의 차량 중에 3개가 준대형이었는데 비교가 확실히 되는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큰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젊은 2030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또 유통업계에서도 발맞추고 있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통업계도 똘똘한 한계만 담겠다라고 하는 요노족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저가의 과자와 식재료 등 실속형 제품을 확대해서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오는 인기 스낵 7종을 1,000원의 균일가에 판매하고 있고요. SSG.com은 대파 등 6종의 채소를 1,000원에 묶어 파는 하루 채소를 출시했습니다. 또 BGF 리테일은 편의점 CU에서 PB 상품으로 두부 한 볼을 1,000원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미국에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미국도 불황을 이겨낸 요노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월마트는 지난 5월 7천여 개 품목의 가격을 낮췄고요. 타겟도 물티슈 등 1,500개 이상의 제품 가격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소득이 높은 미국인도 월마트 같은 할인 매장으로 향하고 타겟은 망설이는 쇼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격을 깎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사는 인생 과감한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속형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태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갑니다. 3% 이상의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 요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전에 이제 피팅 밸브를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 성광밴드를 언급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제 그 종목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 업체인 태광이 좀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태광도 이 과한 이음새류를 뭐 조선이나 정유, 발전, 담수 다양하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랑 다르게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프로젝트, 뭐 SOIL의 뭐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좀 이연이 되면서 지금 상반기 실적이 다소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서서히 관심을 기울여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선 빅3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3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8천억을 지금 넘은 상황이고 또 연간 수주 목표도 조기 달성했기 때문에 조기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광도 지금 현재 일단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하반기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주가도 다시금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14,8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15,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돌파 안착을 한다면 중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성광밴드를 가지고 오신 바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탄력이 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오르지 못한 기업입니다. 함께 이 태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선 쪽에서 아직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ST 바이오 센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실 때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기업을 한 가지 담으면은 이 기업이다. 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도 그래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테마주 쪽으로도 빠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는 장중에 15,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ST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좀 받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고 이번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5배나 많은 환자가 지금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다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엠폭스라는 또 하나의 또 바이러스 문제가 좀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뭐 물론 동사 뭐 엠폭스 관련된 뭐 백신이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열심히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을 것으로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이 WHO에서도 상당히 좀 위험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아프리카가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아시아 쪽으로도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재무제표를 볼 때 연결 재무제표로도 보기도 하고 별도 재무제표로도 보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로 계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지만, 별도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지금 현재 계속 플러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ST바이오센서 앞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증가할 거고 그에 대한 이제 백신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이탈리아에도 자회사가 있어요.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에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이 지금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전까지 적자를 보여주던 자회사들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플러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인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적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모습들, 그리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흐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주가도 많이 조정받은 상태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15,000원까지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만 원 이상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끝날 분위기는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19도 뭐 변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엠폭스라는 또 원숭이 초창 관련된 이제 질병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ST바이오센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했다고 차익 실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2만 원 이상은 좀 보고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시대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ST바이오센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변동성에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함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ST바이오센서 일단은 이러한 테마 그리고 힘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2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도 뭐 비슷한 류입니다. 오늘 국제약품 가지고 오셨는데 2% 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7,1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코로나19 관련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실적도 나쁘지 않은 전문 의약품 업체입니다. 일단 최근에 뭐 점안제 쪽에서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어서 뭐 캡슐제, 주사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누적 실적이 전부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까지 조금 이제 적자 기조를 보였는데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더니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되는 어떤 그런 추이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이제 코로나19 관련으로 이 덱사메타소
메타손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이 덱사메타손을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적으로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와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국제약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7,1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 가격대부터 조금 이제 분할 매수로 한 대략 6,900원 정도 자리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6,900원 자리가 혹여라도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한 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약품이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 레인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